음악은 차이코프스키로 갈게요. 그리고 조명은 좀 더 밝게, 그리고 실내 온도는 2도 정도 높여주세요. 네, 디저트는 뭘로 준비할까요? 프랑스산 블루베리, 이태리 캐비어 요리, 그리스식 마들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장시장 번데기는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서 뺐습니다. 가져와요, 있으시게 넉넉히 준비해서. 아무래도 이 자리에 가져와요. 사모님 그래도 이게 확 아갈머리 찢어버릴라. 광장시장 다녀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서 아빠 빨리 와요. 네, 옷 예쁘게 입고요. 언니! 자기 왔어? 아, 어머머? 어머머? 분위기 너무 좋다! 역시 언니 안목은 알아줘야 돼. 언니가 내 롤모델이잖아. 예서가 전교 1등도 하고 언니는 걱정 없겠다. 나중에 우리 수환이한테도 팁 알려줄 거지? 당연하지, 자기야. 예서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아, 저 일하고 오느냐고 복장이 이러네요. 아, 수환 아빠. 네. 이번에 미국 학회 다녀오셨다고요? 난 그래도 미국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 샀어요. 오, 세상에. 지압 슬리퍼예요. 아. 아니, 언니 등드름 있잖아. 그래서 내가 효자손 살려고 했는데 이가 굳이 이걸 고르더라고. 안 그래도 발바닥에 굳은 살이 워낙 많아서 웬만한 쓰레빠로 먹히지도 않았거든요. 이 정도면 제 건강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잔여감은 없겠어요. 잘됐다, 잘됐다.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제가. 네. 어머. 허리야. 괜찮으세요? 진짜. 맨날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어떡해. 아퍼, 찐찐. 나 아퍼. 진짜 일로와. 자기 조심. 조심. 일로와, 조심. 어서 오세요. 축하드려요. 누구? 쌍둥이 엄마 윤세아예요. 네, 어서 와요. 축하합니다. 우리 예서가 수석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 쌍둥이들에게 아주 좋은 경쟁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보, 그건 아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전 아이들이 행복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처럼요. 행복해. 언니, 봤지? 애들 핑계대면서 먹는 거 봤지? 저것도 병이야, 병! 예수 아빠가 조금 늦으시네요. 이렇게 손님들을 다 불러놓고 듣는 건 애티튜드가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티는 무슨 파티? 아니,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해? 하여튼 준하는 옷이 이게 뭐예요? 자켓이라도 빨리 벗어요. 유난 떨지 마. A1등 한 게 뭐 대수라고. 이게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할 일이야? 이딴 거 또 왜 붙여놨어? 이거 다 찌바리가! 하여튼 유난은! 그래요, 이런 분위기엔 춤이 빠질 수 없겠죠. 여보, 이건 아니죠.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너 오늘 당직 아니냐? 아, 예서 축하 파티인데 와야죠. 허리야. 뭐야, 허리가 안 좋아? 날 잡아, 수술하자. 아유, 안 해요, 안 해요. 뭐야, 새치가 왜 이렇게 많아? 날 잡아, 수술하자. 아유, 안 해요. 수술해. 한 사람 수술 못한단 말이야. 자, 수환 따라해. 어? 송중근은 새치 수술해. 신이다. 수술해. 무서워, 찐찐. 진짜. 수환 아빠, 내가 천박하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인에 들어서는 건 태산 같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지는 건 한 찰나예요. 마치 티끌처럼. 구치가 왜 이렇게 심해? 날 잡아! 수술하자! 이런 분위기에 춤이 빠질 수는 없겠죠? 여보, 이건 아니죠. 아, 그래요. 이런 분위기에 독서 토론이 빠질 수는 없겠죠? 교수님, 이번 책 너무 어려워요. 자기야, 뭐가 어려워? 이거 필독서야.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교수님, 전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치질이 전염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그건 아니죠. 치질이 아니라 치즈죠. 이 치즈 제가 챙겨도 되죠? 어머머? 이 접시 너무 예쁘다. 언니, 이것도 어머니 보내주신 거야? 어머니?
아니 우리 언니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은행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프랑스 접시를 보내주세요. 자기야 천만 원. 어 천만 원짜리. 어 웨이비. 하여튼 유나는 이까 접시가 뭐 대수라고 여기저기 자랑 길이야. 천만 원짜리야 안 깨지는구만. 역시 비싼 건 값을 해. 아 선배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였어요? 야 나는 못 알아봤네. 이걸 못 알아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날 잡아 수술하자. 아 무서워 됐지. 수술하자. 아, 누구세요? 선생님. 언니 언니 이 사람 누구야? 코디입니다. 정숙이 코디. 조선생. 선생님 아니 저희 집 정수기 물맛이 약간 비리다고 해서. 어머니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믿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비리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어머니 업체를 바꾸시겠습니까? 계좌번호 찍어 보내주십시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조선생 물통 빼.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발 빼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먹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 말은 즉 절 전적으로 믿고 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도 감수할 수 있단 뜻입니까?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답답해. 조선생 물 내려놔. 어머니 이만. 네 선생님. 언니 언니 어, 괜찮아? 아니 아니 어? 이런 분위기엔 춤이 빠질 수 없겠지. 예? 음악 큐. 어?